브라질, 삼부와 축구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이죠. 그런 브라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유래됐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브라질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또 브라질은 어떤 이름들로 불렸을까요? 브라질이라 불리기 전에 8개의 이름이 더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부르던 핀도라마, 1500년에 붙여진 진실의 십자가선, 1501년 뉴펀들랜드와 앵무새의 땅, 1503년에 진실의 십자가 대지, 성스러운 십자가의 땅, 1503년에 브라질의 성스러운 십자가 대지, 1505년의 브라질 대지, 그리고 1527년의 브라질. 그런데 왜 브라질이라 불렸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의 근원입니다. 1500년에 브라질 영토에 도착하자마자 포르투갈 여행자들은 처음에는 섬이었던 땅을 마주했습니다. 다른 원정이 있고 또 영토를 인식하기 시작한 후 포르투갈인은 그들이 대륙의 일부 지역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땅에 붙일 이름에 대한 상징적이고 중요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의 이름은 브라질을 식민지화한 포르투갈인이 브라질 자연과 풍경과 상징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토의 크기와 관련하여 이러한 불확실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이름을 진실의 십자가선 또 성스러운 십자가 산타크루스로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 이름은 페드로 아우바레스 따브라오가 새로 발견된 땅에 도착했을 때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이 지역의 이름을 명명하기 위한 논의는 막 시작되었습니다. 엠마누엘 왕의 요청에 따라 곤살로 코엘료 원정대 중에 영토의 크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포르투갈인이 포르투갈 왕 동 엠마누엘이 만든 마지막 명명법에 따라 앵무새의 땅, 신성한 십자가의 대지와 같은 이 지역의 다른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곤살로 코엘료는 포르투갈의 항해자이자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1501-2년과 1503-4년에 아메리코 베스푸시오와 함께 토르 데 실라스 조약에 의해 포르투갈 왕국에 속한 이 땅에 대해 처음 두 차례의 탐험을 지휘했습니다. 한편 숲에서 처음으로 삼나무를 벌목하기 시작한 이후 곧 다른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까브라우가 발견한 이 지역으로 포르투갈인이 처음 30년 동안 여행한 주된 이유는 바로 이 나무 때문이었습니다. 항해자들은 이 나무 때문에 이 땅에 대해 브라질이란 이름으로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이란 이름은 여행자와 식민지 개척자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다른 이름보다 강하게 남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브라질은 나라 이름인 브라질우주의 유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인의 착취로 거의 멸종된 이 유명한 나무는 풍부한 역사와 암울함으로 가득합니다. 브라질의 포르투갈 식민지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브라질 우두, 즉 파우 브라질은 브라질 본토 탐사로 방향을 틀겠으며 포르투갈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신 브라질 영토에 대해 큰 황폐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적 가치 때문에 지나친 벌목으로 멸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다행히 일부 지역에서 살아남으면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브라질 우두는 수복종으로 브라질 해안의 열대 우림에 서식합니다. 가장 많이 서식한 곳은 히오그랑데도 노르떼 해안에서 히오데자네이로까지 이어지는 대서양 숲입니다. 브라질 우두는 높이 30m, 지름 1.5m에 달하는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높이가 10에서 15m로 얇은 몸통과 짙은 회색을 띱니다. 파우 브라질은 오늘날까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소중한 나무로 간주됩니다. 가구 생산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탐사 당시 유럽 국가에서는 주로 붉은색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은 식민지와 첫 해에 브라질 해안의 숲에서 파우 브라질이라고 불리던 브라질 나무가 벌목되면서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이 나무에서 브라질산 붉은색 수지를 추출하여 직물 염색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우 브라질은 대단히 많은 황폐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파우 브라질과 같이 브라질도 계속 살아남아 번성하기를 바라나지 않습니다. 파우 브라질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또 다른 영상을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